좀 춥죠? 어, 제가 껐다 껐다 할게요. 어, 추우면 끄고 더우면 켜고. 이게 너무 세더라고 에어컨이.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일 하십니까? 아, 저번에 저희 회사에서 네. 특강을 하셨어요. 예, 예. 아, 코스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근데 좀 얘기한 내용 되게 재밌었는데 네. 목소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저도 이제 좀 설득력 있는 목소리, 그다음에 좀 굵은 목소리 이런 게 좀 갖고 싶어서요. 예, 예, 예. 저도 뭐 똑같이 제가 같이 오자겠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일찍 오셨으니까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빌려드릴게요. 예. 저희 학원에 수강해야만 받을 수 있는 책이라, 예. 뭐 저 그 뭐 갖고 싶으시면 수강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 얘기하면 다 믿더라고 집사람이. 농담을 잘 못해요. 너무 믿어갖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새끼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사기꾼 같이 생긴 사람은 사기를 못 칩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 아, 농담입니다. 예전에 그 영업을 되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 큰 돈을 좀 벌어봤어요. 그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복학하지 말고 나랑 1년만 사업하자. 아, 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이요? 그랬더니 내다바이 기질이 있대요. 그 뭔지 아세요? 일본 말로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이야기길래 그때 충격을 먹고 아, 좀 절하게 살아야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목소리 덕인 것 같아요. 저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스스로 왕따를 시켰어요. 저 스스로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어려워서 친구랑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부자 동네에 살고 돈도 많고 그래서 분식점 오락실을 다니는데 저는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게 미안하잖아요.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혼자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냐면 그때 놀 게 없어서 국어책이나 역사책이나 이런 것을 그냥 소리 내서 읽고 녹음해서 듣고 이러고 논 거예요. 저희 집이 원래 못 산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살았다가 이제 그렇게 돼서 카세트 녹음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집에 유일한 친구.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좋아진 거예요. 저희 집안에 목소리 좋은 사람 없거든요. 목소리 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변성기를 잘 넘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책을 읽었더니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국어책을 잘 읽으니까 야 너 목소리 좋다. 아나운서 한 말 해봐라. 그때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웅변대회에 나가라고 시킨 거예요. 저는 학원 안 다니고 웅변대회에 나가서 3등 했어요. 혼자 연습해가지고. 아 용기를 얻어서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고 시험을 봐서 이제 아나운서가 됐죠. 그 이 목소리 하나로 이제 바뀐 인생인 것 같아서 쇼호스트 할 때도 많은 매출을 올렸던 게 일단 신뢰감 가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또 강사로 활동을 하더라도 잘 들린대요. 제 목소리가. 그리고 CF 모델 제가 하는 거 아시죠? 그 AIG 광고. 뇌졸중 하는 그 광고 있어요. 그거 한번 나가면 4천만 원 줍니다. 모델료를. 그러니까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돈도 벌고 있고. 그래서 아 이렇게 목소리 하나 갖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많은 분들도 하면 어떻겠는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안타까운 게 나이가 많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신체 운동이랑 똑같아요. 목소리 훈련도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좀 힘들겠죠. 근데 40대, 50대 스포츠를 시작해서 최고가 된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그 어필, 자전거 어필 챔피언 일본까지 휩쓴 분이 40대 중반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미친 듯이 연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린 친구보다 두세 배, 세네 배 정도 더 연습을 하셔야 목소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소리가 바뀌면 자녀들, 심지어는 이제 손주도 모실 거잖아요. 할머니 안 될 거예요? 손주 낳지 마요? 예, 애가 너무 컸으면 이제 손주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은 목소리 되게 좋거든요. 일단 발음이 정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론적인 걸 좀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제 클리닉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1부는 아나운서처럼 말하자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말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일단 공명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울림이 있죠. 예, 남자 배우 중에서 누구 떠오르세요? 좋은 목소리 하면? 이선균. 그 여자들 입장이고. 이상하게 여자들은 이선균을 좋아하더라. 이선균 좋으세요 목소리? 아, 이성균 누구인지 모르죠? 예, 우린 몰라요, 남자들은.
이성균을 왜 여자들이 좋아하냐면 약간 혓짧은 발음이 나요, 걔가. 그게 모성애를 자극해. 약간. 근데 그게 신뢰감 가는 목소리는 사실 아니에요. 좀 약간 부드럽고 이렇게 하는 목소리지. 신뢰감, 그러니까 그 음성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석규, 그 다음에 김명민 이런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힘이 있죠. 그런 분들이 주인공을 하잖아요. 그 이병헌도 좋은 소리인데 좀 부드럽죠, 그 친구는. 다 공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내 목소리 갖고 소리가 울리면 되잖아요. 될까 안 될까요? 되니까 말씀드리겠죠. 돼요. 소리는 울릴 수 있습니다. 원리가 간단해요. 항아리를 보면 작은 항아리에 아 하는 거랑 큰 항아리에 앙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에 있는 공간을 크게 만들면 돼요. 쉽죠? 자,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쉬운 방법. 공간을 크게 만들려면. 그렇지,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근데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세요. 아까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두 분 우물우물 되십니다. 입이 안 벌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입이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합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입은 사람이 많아요. 그 입 작다고 노래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더 힘들어, 우리는. 이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자, 앞에 구멍이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뒷구멍이 또 있죠? 이 안에 목구멍. 목구멍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이게 앞뒤가 있어요. 앞에를 못 벌리면 뒷구멍이 있어요. 이 목구멍을 벌리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품할 때 보면 쫙 벌어지죠.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말할 때 목구멍을 열면서 말하는 훈련을 해요. 성악가들이 그 훈련을 합니다. 성악가들 어떻게 노래합니까? 디스파뇨라 소뇨라 벨라. 이 뒤에 연 거거든요. 이거 이제 발성할 때 여는데 자, 조금 전보다 지금이 조금 더 울릴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아까 좀 힘을 좀 줬거든요. 그죠? 이게 울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말할 땐 안 돼요. 사실 대화하는데 이렇게 목구멍을 열어야지. 안녕하세요. 안 되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배웠어. 네, 안녕하세요. 너 뭐하니?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평소는 안 되세요. 언제 연습해야 될까요? 시간 내서 책을 소리내서 읽을 때 연습하시는 겁니다. 목소리 연습은 일상 대화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 선수도요. 연습용 배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야구를 배워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치거든요. 사람 자꾸 이렇게 올려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리치는 훈련을 하면서 하루 2,000번씩 배팅을 하면 몸에 익어 갖고 순간적으로 이 몸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골프도 끊임없이 연습,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그때 근데 희한하게 연습 스윙이랑 진짜 스윙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아나운서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돼요. 뭐 이 책을. 간단해요. 읽을 때 자꾸 이렇게 안에를 연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미. 이 카메라는 잘 찍힙니다. 360도로 찍을 수 있어요.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신뢰감이 좀 가잖아요. 아나운서 말투의 핵심은 어미예요. 어미. 어미를 짧고 간결하게 끊어요. 다시 이제 얘기하면 공명 그리고 발음 어미 이 세 가지를 신경을 쓰시면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일단 내용은 상관없이 포장이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더 잘 들리죠. 신뢰감이 가겠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인 거예요. 아나운서의 쪼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흉내내는 거예요. 쇼호스트들은 아나운서를 흉내내는 이유가 신뢰감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드린 거고 그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건지 클리닉을 직접 해보면 됩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말씀드리면요. 이 책은 이제 빌려드린 거고요. 이 교재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고 블로그 클릭하시면 뭐 안 나오냐? 다시 요 블로그 클릭하시면 블로그가 나오고 블로그에서 여기 파일 첨부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나옵니다. 책 중 한번 볼게요. 여기 쭉 한 페이지씩 보면서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죠 설명이. 복식호흡 나오고
호흡법 배우는 겁니다. 이걸로. 그리고 실습해보고요. 발성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 같이 넘기시면 똑같아요. 내용이. 그리고 발음 연습 실습해서 이 모음에 대한 이야기 호흡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발음 연습입니다. 아, 에, 이, 오, 우, 가, 게, 기, 고, 구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한 줄만. 시작! 아, 에, 이, 오, 우, 가, 게, 기, 고, 구 이렇게 해서 평소에 이걸 하셔야 돼요. 집에서. 그러면 입이 이제 좀 많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이 발음도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라 하겠습니다. 시작!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입이 크게 벌리는 경우 별로 없죠. 이렇게 벌리셔야 돼요. 말할 때. 말할 때 벌리셔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드레 콩깍지는 깡 콩깍지인가 안 깡 콩깍지인가 깡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깡 콩깍지면 어떠냐 깡 콩깍지는 안 깡 콩깍지는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간장 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 이거 읽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읽을 수 있으면 발음 좋으신 겁니다. 저도 이거 한 세 번 해야 한 번 성공합니다. 제일 재밌는 게 이거예요. 우리 그 제자들이 이제 특기 없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무슨 장기자랑 같은 게 뭐라 그래? 그걸 개인기. 개인기 없을 때 이거 하라고 시켜요. 이거 외울 수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서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문제기가 너는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라고 포기하고 다시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간 아주 슬픈 얘기예요. 재밌죠?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음 하나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뭘 외우고 있냐면 여긴 없는데 곰보타령이라는 거 배워서 항상 연습하거든요. 7, 8월 청명일에 얼근 중에 시냇가로 내려놓는다. 그 중이 얼검에 고프르 그 찡그리기는 장기 바둑판 고누판 같고 멍석 덕석 방석에 얼음의 시름이 분틀미 같고 청동 적철 고성매 땜장이 발등감도 대장장 손등 고이 같고 전사선 산기둥 같고 구차정장 소지 같고 근전전 철망에 오방바진 잿더미 쇳똥 같고 경무천 차관 콩력개혁 진곡의 외떡 조개 구멍거로 같고 삼계무동의 박태부 같아 아주 무척 얼근 중노마 내 얼굴이 무삼 어여쁘고 똑똑한 얌전한 얼굴이라고 시냇가로 내리지 마라. 두 번 틀렸네. 아 이거 한 번도 안 틀리고 하기 어려워요. 이거 우리가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씹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끼리 더듬다는 거 씹는다 그러거든요. 이게 한 번도 안 씹고 하기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외우시면 당연히 발음이 좋겠죠. 한 문장 정도는 외우자는 거예요. 촉촉한 초코칩 나라가 됐든 그게 됐든 이제 방송 스피치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방송 이제 누구나 이제는 방송을 하는 시대가 된 거 아시죠? 이제 다 모바일로 동영상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방송에서 나도 모르게 단무지가 떨어진 거예요. 아주머니 단무지 하나만 더 주세요. 어떡해. 연습한 거예요 다. 그게 되면 평조가 되면 그 다음에 막 내가 액센트를 넣어도 싸 보이지가 않아요. 좀 이렇게 개그를 떨어도 그러니까 기본 보이스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런 방송 스피치는 꼭 아나운서만 하는 게 아니라 MC들